보고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건 민폐인 것 같고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드려왔고요. 늘 저는 이렇게 경찰서에 올 때 되면 고민되더라고요. 와서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 끝에 그래도 국민들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민폐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평균 1일 신고가 11,000건 들어옵니다. 예. 연휴 기간 중에 조금 그보다 숫자가 좀 적은데 뭐 11,000건이니까 평균 10초에 한 건씩 112 신고가 접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무는 연휴 내내 경찰들은 다? 예, 저희들 24시간 체제 유지하기 때문에 주 야간 교대 근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중간 근무, 야간 근무, 4조 2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장관 때 보면 우리 저 범죄 예방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훨씬 더 크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 야간 각각 근무 한 45명씩, 일시점 근무 45명 정도. 전방에 보이는 게 접수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직접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저기서 접수된 게 대부분은 경찰서 상황실로 내려가서 지령이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종합지령대에서 서울청 직장에서 직접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3일 동안은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내일하고 모레 보통 이제 음식도 많이 드시고 약도 많이 했으니까 사고도 좀 늘어나는 편이죠. 이제 근데 가정폭력 신고만 조금 늘어나고요. 여타 신고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니까. 전방에 보신 화면이 저 순찰차 카메라고 순찰차가 움직이는 이상 실시간 공출하고 있습니다. 아, 저것도 다 여기서 보시는군요. 신고를 받고 순찰차에서 보이는 화면을 가지고 상황실에서 현장을 보면서 지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신 말씀. 아니요. 구청장님 같이 오셨네요. 저희는 그냥 뭐 다른 이유로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와보니까 정말 더 고생 많으시네요. 저희가 여당으로서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경찰은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고마움을 가지고 저희 할 일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삼포와 이씨 경북으로입니다. 지금 지방으로 가는 차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네요. 양재와 이씨는 올라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좀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가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움직이긴 합니다. 예.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환산하게 서울역 인파가 좀 많아서 고역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내권입니다. 광화문 쪽인데요. 인파가 좀 평상시보다 좀 많고 생각보다 많고 소통은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동도 사람이 좀 많고요. 잠실도 비슷합니다. 여기 경동시장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쪽은 한시적 주차 허용 구역으로 좀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사고는 보통 이렇게 명절 기간에 더 많은가요? 큰 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왼쪽에 화면 잠깐 보시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명절 때 특히 더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가 더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부터 35건 정도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포상을 했고요. 이번 명절에도 지금 신속하게 출동 종시를 지시를 무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접수 거의 동원해서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큰 병원에 교통경찰 배치해서 일반 차량 이용하는 그 응급환자들도 이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른쪽 화면 마지막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성모병원 주변입니다. 경찰차 대기하면서 귀성 귀경길 관리하면서 병원 주변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쪽에 관리를 하고 환산합니다. 여기 연대 세브란스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아산병원 입구 쪽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의료 사태 때문에 더 신경 쓰시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명절 때 응급환자가 평상시보다 좀 많다고 의료계에서 얘기를 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 지역에 한 900여 대 되는 교통관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통해서 현장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CCTV가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주변 상황, 교통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입은 예. 그러니까 국빈 이 시설이 관계 부서에서 제일 탐내하는 소방사나 이런 데서도 관계자가 뭐 지난번 기시다 총리가 국빈 방문하시면은 아,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숙소까지 하는 에스코트 전 과정을 네. 저희들이 이걸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연휴 때 모시시고 다 그대로 근무하시는 거죠?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도 뭐 상황을 점검이나 격려 이런 표현은 안 맞고요. 또 저희가 여당을 대표해서 정치인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잘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추석 때 그래도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국민 생각하셔서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